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이번에는 마우스패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닉스 크리에이티브고, 네, 스톰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퍼펙트 컨트롤, 정밀한 3층 구조 시스템, 하드 재질로 내구성 강화, 270에서 220mm 와이드 사이즈, 뭐, 프론트는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고요. 뒷면에는 똑같네요. 네. 제닉스 크리에이티브 약간 오돌토돌하게 약간 그니까 이 부분이 뒷부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라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안 가져왔구나. 제품의 가격은 네 제가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에 왔다 갔는데 이거 칼로 못 뜯을 칼로 못 뜯을 것 같은데 어떻게 뜯어야 되지? 칼로 잘안 되네요. 되게 이상하게 뜯는다. 네, 어차피 가격은 그 어제 부산에 있는 일렉트로닉 마켓에서 10,000원 주고 산 마우스패드이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막 계속해서 쓸만한 연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땀이 묻네 이게. 땀이라니까 손에 땀 물기 있으면은 지문이 찍히기 때문에 네 다한증이라고 했나요? 손에 땀이 계속 나는 분 그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계속 땀이 많이 나가지고 마우스패드를 바꾸려고 한 건데 제가 예전에 쓰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오래됐지만. 많이 다르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미끄럽고 부드럽게 하는 반면에 이건 살짝 좀 약간 거칠어요. 약간 많이 써가지고 그런지. 마우스로 테스트를 해본다면 제가 쓰는 마우스예요. 이렇게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훨씬 더 빠르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마우스 바꾸려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좀 짧아요, 뒷부분이. 크기 비교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거 부분도 있고 그 말고도 여기에도, 그러니까 여기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물기가 잘안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땀을 이렇게 해도 하면은 물기가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딱 대고 하면은 물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싸구려 마우스패드이기도 하고 공짜로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마우스패드는 이제 처분을 하고 네 이걸로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면은 미끄럼도 그러니까 이게 식탁 몰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한다면은 별로 많이 안 흔들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이렇게 문패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화질이 좀 깨져서 보이는 듯한데. 이런 식으로 마우스패드를 해봤고요. 아, 좀 더러워졌다, 벌써. 손에 땀 때문에 그래요. 손에 땀 때문에. 네, 가격은 9,900원이고요. 만 원 정도 하는 마우스패드입니다. 다른 마우스패드를 보고 싶었으나, 뭐, 레이저사에서 나오는 마우스패드는 볼 수가 없었고, 뭐, 근처에 보이는 대로 사긴 샀는데, 그래도 나름 만족은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이랑 앞부분을 만져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제품을 내놓고 만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포장지를 그냥 만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좀 진짜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우스패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이게 스톰이라고 따로 마우스를 만든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그러니까 전용 마우스패드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솔직히 궁금하긴 해요. 레이저사에서, 그러니까 데스헤더를 쓰고, 데스헤더 전용 마우스를 쓴다면은, 그러니까 뭔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써보질 않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마우스랑 마우스패드랑 같이 쓰면 어떤 기능인지도 잘 모르겠고, 궁금하긴 해요, 네. 만약에 써본다면 다시 한번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패드는, 네. 제닉스 크리에이티브 스톰, 그리고 프로페셔널 마우스패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로고 박혀있나? 아, 스톰이라고 로고 박혀있네요. 내가 거꾸로 한 거구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손. 이거 한번 닦아야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